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안에 투표를 하는 건 어렵게 됐다며 다시 내년 상반기를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 밖에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에 공감하며 폐지론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에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행안부가 지난 9월 1차에 이어 지난달 중순쯤 2차로 자료를 추가 요구하며 아직은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선국이 출범에 맞춘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 계획은 변함이 없는 만큼 주민투표 마지노선을 내년 상반기로 잡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행안부의 입장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말 중에 그런 방침, 주민투표 관련된 행안부의 그런 입장이 좀 정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 김한규 의원이 현행 행정구역 유지에 대한 법률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이미 제주도정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고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린 간부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도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폐지 쪽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우리가 이 제도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안개발은 크루즈 선석 확보뿐 아니라 물류 문제 해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관건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